54년 만에 처음으로 예능에 출연한 배우 임현식부터 제이블랙까지 토크몬, 몬스터들이 모두 공개됐다. 15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새 예능 프로그램 토크몬에서는 토크몬스터들이 공개됐다. 이날 강호동과 정용화 MC는 활기차게 프로그램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고수들인 토크마스터 이수근, 홍은희, 신동, 소유, 장도연이 등장해 기대를 높였다. 이어 토크 원석인 토크몬스터가 순서대로 등장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트로트 가수 신유. 신유는 친분이 있다고 밝힌 이수근과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소유 옆에 앉아 웃음을 자아냈다. 신유는 마스터로 소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팬이다. 꼭 옆자리에 앉고 싶었다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두 번째로 등장한 몬스터는 배우 임현식과 박인환이었다. 스크린 뒤에서부터 남다른 예능감을 뽐낸 두 사람은 54년 만에 처음으로 예능에 출연했다고 밝히며 신동과 짝을 이뤘다. 다음으로 등장한 몬스터는 배우 정영주였다. 등장부터 남다른 포스를 자랑한 정영주는 장도연과 한 팀을 맺었다. 이어 등장한 몬스터는 배우 권혁수. 이미 실루엣부터 정체가 밝혀진 그는 홍은희를 마스터로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몬스터는 댄서 제이블랙이다. 제이블랙은 자연스럽게 이수근과 짝이 됐다. 한편 토크몬은 토크 고수로 알려진 토크마스터와 토크 원석인 토크몬스터가 한 팀을 이루어 토크 배틀을 하는 페어플레이 토크쇼다.